안녕하세요. 부산의 근희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쯤에 보건 아빠와 함께하는 아크로뱃이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드럼 뮤지어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면서 PDF에 대한 공부를 제법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좀 집중을 하느라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용기를 내서 아크로뱃 프로 DC 버전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 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PDF에 대한 전문적인 복잡한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는 PDF를 좀 많이 접해본 사용자로서 실제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와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올릴까 합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만 유튜브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 좀 제법 시간이 걸렸네요. PDF도 깊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DF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심이 많은 비전문가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혹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크로뱃 PDF 기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DF의 개념과 왜 PDF를 많이 사용하는지와, 둘째는 아크로뱃 프로그램의 종류, 세 번째는 PDF 파일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은 PDF 변환하기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에 1, 2, 3번의 세 가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므로 필히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DF를 접해보기는 하셨을 텐데, PDF가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PDF는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1992년에 개발한 전자문서 표준이고요. 포터블 다큐먼트 포맷의 약어입니다. 즉, 전자문서의 디지털 인쇄물로 정의를 할수 있고, PDF 파일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PDF 파일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자유롭게 편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PDF 파일 편집 어떻게 해요? 하는 질문도 들은 적이 제법 있습니다만, PDF 파일은 편집 대상이 아닌 인쇄물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터블의 의미는 뒷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파일 제작자의 의도, 즉, 아주 이쁘고 깔끔한 글꼴이라든지 그래픽을 사용해서 멋지게 배치한 문서들을 훼손 없이 서로 다른 플랫폼,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아크로뱃 리더만 있으면 서로 아주 깔끔하게 제작자 의도로 그대로 볼수 있는 것이 가장 큰 PDF 파일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터블의 의미를 좀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간단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윈도우 사용자인 작성자 A는 자신의 PC에 설치된 한글 2020,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이 자신의 PC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고, 그세개 중에 하나인 MS 오피스나 한글 2020을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화면 하단에 있는 맥킨토시 사용자인 반느니에게 보내야 되는데, 반느니의 PC에는 이세개 어느 것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파일을 보내더라도 A가 B에게 보내더라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그 하단에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므로 특정 소프트웨어로 만든 자료를 전 세계 모두에게 그대로 배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전자문서의 디지털 인쇄물인 PDF로 변환을 해서 공유하자고 서로 약속을 해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크로뱃 PD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 변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PDF로 변환할 수 있다이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한글 2020에서
파일 메뉴에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만, 심지어 메모장에서 만든 텍스트 파일도 윈도우 10 프린터 드라이브에 있는 우측 하단에서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하면 PDF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즉, 인쇄할 수 있는 어떠한 파일도 PDF로 변환할 수 있다는 개념은 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PDF가 왜 널리 그리고 왜 많이 사용되는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압축이 되어서 파일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 번째 있는 보안성과 금방 말씀드린 높은 압축 성능 때문에 PDF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인쇄된 문서처럼 완성된 형태의 동일 문서를 어느 컴퓨터에서나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윈도우나 맥킨토시, 리눅스 플랫폼에 상관없이 심지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작성 프로그램의 버전 문제와 상관없이 문서 작성자가 사용한 글꼴, 그래픽, 레이아웃을 그대로 볼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다양한 암호화 기능으로 원본을 임의로 변경 또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서 형식이 공개가 돼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됩니다. 요즘은 잘 아시듯이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파일 메뉴에 PDF로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PDF 변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PDF 파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러분이 PDF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아크로뱃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크로뱃 리더,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잘 아시는 아크로뱃 리더는 PDF 무료 버전이고요. 무료 뷰어입니다. 그래서 볼 수만 있게 하고, 그래 편집은 되지 않고, 이름이 여러 번 자주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도비 아크로뱃 리더였다가 다시 아크로뱃이라고 붙여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어도비 리더로 또 바꿨다가, 그리고 또 다시 DC 버전에서 아도비 아크로뱃 리더로 돌아왔습니다. 아도비 정책상으로 리더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뱃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버전은 이렇게 편집이 일단 가능한 버전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뱃 스탠다드는 화면에 보시듯이 좀 제한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아크로뱃 프로페셔널은 실질적인 아크로뱃 제품군의 대표적인 유료 프로그램을 해서 거의 모든 기능들, 파일 변환에서부터 오브젝트 편집, 그리고 멀티미디어 개체, 주석 사용 기능 허용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뱃 프로페셔널 DC 버전에서 PDF 파일을 오픈한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많이들 이런 화면을 보셨죠? 두 개의 이미지 모두에서처럼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 재갈피가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윈도우 탐색기하고 비슷하죠. 또 왼쪽 이미지처럼 한 화면에 하나의 페이지가 보이든지, 또는 오른쪽 이미지처럼 마치 책을 보듯이 한 화면에 두 개의 페이지가 나타나게 PDF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재갈피와 보기 옵션을 조정해서 배포를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인상을 상대방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별도 강좌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PDF, 두 번째는 이미지 PDF인데 검색 가능한 파일이고요. 세 번째는 텍스트 PDF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PDF는 잘 아시듯이 문서들을 종이들을 스캔해서 만든 PDF를 이미지 PDF라고 부르고요. 단점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 가능한 이미지 PDF는
왼쪽에 이미지 PDF를 OCR 처리 광학 입력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OCR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검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검색 가능한 이미지 PDF 파일이고요. 세 번째는 뭐잘 아시듯이 그 각종 그 페이지 개념이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즉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한글 2020에서 파일 다른 PDF로 저장 뭐 이런 메뉴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검색도 편리하고 깔끔하게 뭐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PDF 파일의 세 가지 형식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 PDF보다는 텍스트 PDF가 훨씬 더 활용이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PDF 파일 종류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파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세 가지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이미지 PDF.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쓰던 책을 제가 스캐너로 책을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다 잘라서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로 PDF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미지 PDF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검색 가능한 이미지 PDF. 왼쪽에 파일을 그 아크로뱃에서 OCR 처리를 해서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파일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그 강좌로 보시던 파일, PPT 파일을 PDF로 파일로 전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PDF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그 제가 예전에 통계 배웠을 때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요 아이콘을 보시면 텍스트 및 이미지 선택 도구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그 개별 하나하나씩 선택이 되지 않고 페이지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즉 이미지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고 그냥 스캔으로 스캔한 그 상태, 이미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그 OCR 처리를 한 것인데요. 검색 가능한 이미지 PDF 파일이고요. 좀 아까 동일하게 여기저기 텍스트 및 이미지 선택 도구를 해서 선택을 해보면 아이콘이 바뀌죠. 마우스가 바뀌죠. 좀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이 된 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메모장을 가지고 와서 붙여놓으면 뭐 일부 이렇게 조금 뭐 깨지는 곳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깔끔하게 글자가 이렇게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PDF 파일을 OCR 처리한 거를 이렇게 검색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 워낙 잘 아시듯이 그좀 전에 보신 그 PPT 파워포인트 파일을 파일 메뉴에 PDF로 저장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이것도 동일하게 요 이미 텍스트 및 이미지 선택 도구를 해서 하면 이렇게 잘 선택이 되고 여기서도 복사해오고 지우고 나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아주 잘 붙여넣습니다. 와 붙여넣어집니다. 글자도 OCR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게 그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그 PDF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PDF 파일 변환하기 간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파일을 준비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 텍스트 파일 메모장에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HWP 아량급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OCX 한글 워드 2019버전에서 만든 이세 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잘 아시는 그 위키피디아 여기 사이트에서요. PDF 파일 PDF라고 입력을 해서 나오는 이 내용들 요거를 전부 이렇게 PDF로 시작해서 쭉 긁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열어보면 조금 전에 보신 그 화면입니다. 이렇게 또 실습을 위해서 갖다 붙였고요. 나머지 그 아래 한글하고 그다음에 워드, MS 워드도 똑같이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모장 파일을 PDF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인쇄, 그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인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PDF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메모장은 뭐 PDF로 저장 이런 옵션이 없더라도 파일 메뉴에 인쇄로 가서 지금 보시면 제 PC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린터들 드라이브들이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아도브 PDF는 아크로뱃을 깔아서 나온 거고 한컴은 요거는 이제 한글 2014 버전을 깔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윈도우 10에서 디폴트로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요거를 설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머지 뭐 옵션들은 손댈 거 없고요. 그래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파일명은 원래 텍스트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확장자를 지우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파일 크기는 좀 증가를 했고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3페이지짜리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재갈피는 없고, 뭐 파일, 개체 삽입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PDF 파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한글이고요. 한글 2024 버전입니다. 예.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는 한글을 잘 쓰지 않아서 지금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관공서나 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동일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아까 보신 그 위키피디아 그 사이트를 그대로 가져왔고, 텍스트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뭐 약간의 서식 작업만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파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PDF 저장하기, 아마 버전별로 나오는 게 다를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상위 버전에서는 2018하고 2020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파일 메뉴에 PDF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파일명까지 똑같이 해서 나오고, 저장만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PDF 파일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예. 지금 더블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3페이지, 하나, 둘, 셋 페이지에 만들어졌고, 뭐, 책갈피는 들어간 게 없고, 이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시면 이렇게 선택도 되는, 검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한글 2024를 이용해서 PDF 파일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에 그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 조금 특이하게 여기 윈도우 스타일의 제목 1을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소제목들을 이렇게 다 지정을 했고, 보시면 제목 1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제목 하나를 제목 2로 바꾸면 이렇게 글꼴이 크고 작아지게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스타일이 워드에서 제공하는 자체 기능이니까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이것도 동일하게 파일 어도비 PDF로 저장, 이렇게 나오면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파일명을 소스 파일명과 똑같이 하고요. 그럼 이제 PDF로 변환 중, 이렇게 나오죠. 벌써 변환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네 페이지일 겁니다. 제가 조금 칸을 늘려서 그렇게 된 거고, 네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까 그 스타일의 제목 원 중계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좀 특이한 기능인데, 워드에서 그렇게 옵션을 주면 이렇게 재갈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PDF의 제목 역사 특징 이렇게 바로 찾아갑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외부 링크,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만드는 거 별도 강좌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 소스 파일 3개를 이용해서 텍스트, 그 다음에 HWP, DOCX 3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요약을 하면 메모장은 파일 메뉴에 인쇄를 해서 메뉴에서 그 PDF로 저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 인쇄를 해서 인쇄 드라이브를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변환을 했고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파일 메뉴에서 나오는 PDF로 저장. 그 메뉴를 이용해서 쉽게 저장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PDF 파일 변환하는 게 간단한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PDF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실수가 많네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근해 아빠였습니다.